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땅의 수많은 국궁장병들은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책임감을 진 집단으로서 군대는 그 어떤 조직보다 철저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게다가 무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 방침 하나하나에도 엄격한 규율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2년간의 복무 기간이 끝났다라고 해서 국방의 의무를 모두 마친 것은 아닌데요. 전역을 한후 8년간 정기적으로 군 부대에 동원되어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 2박 3일 동안의 예비군 동원 훈련 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6년 전인 2015년 5월 13일입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제52 보병사단의 강동 송파 예비군 훈련장에서는요, 6019 부대 2대대에서 주관하는 영점 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점 사격이라는 건 군인들이 사로라는 그 정해진 위치에 들어가서 25m 거리에 표적이 있는 종이를 두고 그 원쪽을 조준해서 사격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그날 예비군들은 각각 실탄 10발이 들어있는 탄창과 K2 소총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총 20개의 사로 중에 첫 번째 1사로에는 예비군 최 씨가 자리 잡고 있었죠. 오전 10시 46분쯤 사격 명령이 떨어졌고 매섭게 탕탕 이어지는 총소리. 그런데 왠지 최 씨의 자리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어쩐 일인지 표적에 단한 발만 사격을 가했고 이후 가만히 자리를 지켰어요. 이어서 다른 병사들의 실탄이 모두 소비되었을 쯤그 또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 상황은 그의 총기엔 여전히 실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최 씨는 뒤를 돌더니 다른 병사들을 향해 K2 소총을 겨눴고 순식간에 7발의 총알이 발사되었죠. 너무도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에 상관들이 도망치라고 외쳤지만 끝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최 씨에게는 여전히 두 발의 총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때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현장에 있던 한 병사. 최 씨가 그를 발견하고 총을 바로 조준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 총구는 방향을 바꿔서 자신에게로 향했는데요. 마지막 총성이 울렸고 최 씨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마지막 한 발은 탄창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 모든 일은 단 10초 만에 벌어졌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여러분이 이 사건을 검색해 보시면 내곡동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상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면 이건 난사라기보다는 조준 사격에 가까웠습니다. 최 씨는 10초라는 정말 짧은 시간에도 정확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조준을 했어요. 이후 총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총을 맞은 그 1사로의 부사수 윤 씨와 머리에 총을 맞은 3사로의 사수 박 씨는요,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됐지만 안타깝게 끝내 사망하고 말았죠. 2사로, 그리고 5사로의 사수들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평생 지우지 못할 신체적 장애와 트라우마를 얻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예비군 사상 최초의 그리고 최악의 총기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 씨의 행동은 상당히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그가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꼭 1사로에 서야 한다면서 제일 왼쪽으로 일부러 자리를 옮겼다라는 정황이 확인되었고요. 또한 최 씨가 그날 명찰이나 부대 마크를 모두 제거했다라는 점이 계획 범죄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게다가 그는 사건 전에 친구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를 10통이나 보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 문자 내용은 5월 12일 날 나는 저 세상 사람이야, 안녕! 이러면서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문자에 언급된 5월 12일, 그가 예비군 훈련을 위해 훈련장에 입소한 날이면서도 사건 발생 하루 전날입니다. 이후 최 씨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내일 사격을 한다. 다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하고 싶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최 씨가 다른 병사들의 실탄이 다 소진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했다라는 점 역시 이미 시나리오를 짜뒀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 외에도 유서에는 GOP 최전방 부대 때 내가 더 죽이고 자살할 걸 기회를 놓친 게 너무 아쉽고 후회된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어쩌면 이건 과거 군 생활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걸 추측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유서의 전문에는 상당히 그의 불안정한 상태가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23살이던 범인 최 씨는 전방 5사단에서 복무하다가 사건 발생 2년 전인 2013년 전역했습니다. 현역 시절에 심한 우울증과 인터넷 중독 등으로 인해서 B급 관심병사로 분류된 기록이 있었는데요. GOP 근무에 투입된 적은 있었지만 사고 발생률이 높아서 20일 만에 근무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는 군 기간 동안 총 4번이나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게다가 최 씨는 군 입대 전인 2010년 2월에 과다 운동성 행실 장애, 이걸 6번 정도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어요. 이걸 흔히 ADHD라고 부르는데 주의가 산만하거나 과잉 행동을 보인다거나 또는 충독성을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 중 하나로 보고 있죠. 최 씨를 보았던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그가 전역 이후에 유독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옷을 다 벗고 집 앞을 돌아다니기도 했고 소리를 빽빽 지르거나 또 어떤 날은 몽롱한 눈빛으로 공원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요. 주민들은 평소에도 그를 보면서 무슨 사건을 벌인다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주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최 씨가 현역 군 생활 동안에 동료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해서 이후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건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히 밝혀진 사실이 없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그렇다면 그 예비군 훈련 당시에 최 씨의 총에 맞았던 4명과 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전했죠. 과연 그가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 또는 그를 죽고 싶게 만든 사람들이 같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도대체 뭐가 최 씨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어쨌든 그 정확한 범행 동기는 그의 사망으로 인해 미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군의 허술한 관리가 수면에 떠오릅니다. 우선 그 해당 내곡동 예비군 부대는 사전에 최 씨가 관심병사라는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무청과 예비군 부대가 그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는 현역 시절의 소속 부대와 그의 특기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사실 관심병사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여기저기 공유가 되면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최 씨 같은 관심병사에 대한 정보가 조금이라도 사전에 공유가 되었다면 이 참극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이 사격 훈련장 관리도 도마 위에 오릅니다. 군 규정상은 원래 사로 하나당 단 한 명의 1대1 통제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현역 부대든지 예비군 훈련소이든지 이런 규율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부족한 인력 때문입니다. 사건 당일에도 20개의 사로가 전부 사용이 되었지만 통제 인원은 겨우 9명만 투입되었죠. 만약에 각 사로마다 통제할 수 있는 인원이 1대1로 배치가 되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은 다 총을 쏘는데 사격을 하지 않는 이 최 씨의 이상 행동이 금방 포착되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 씨가 아무런 제재 없이 병사들에게 총을 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총의 안전고리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사격하기 전에 반드시 총의 안전고리를 거치대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고리가 걸린 상태에서는 총구를 이 표적이 아닌 다른 곳으로 마음대로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최 씨는 안전고리를 뺐고 사방으로 총구를 돌려가면서 난사했습니다. 만약 장전된 상태에서 안전고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즉시 뒤에 있는 통제인원이 행동을 저지했겠죠. 하지만 또 한 번 충분한 통제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비극을 일으킨 건 최 씨의 분노였지만 이 비극을 막지 못했던 건 군의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야 국방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죠. 2015년 6월에 국방부는 현역 복무 당시에 정신병력이 있는 전역자와 관부들에 대해서 예비군 훈련을 제외하자라는 제도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제도는 2016년 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정신병력을 숨길 경우엔 군도 어쩔 수 없겠죠. 그 외에 국내에 있는 여러 부대에도 이 사건 이후에 사격장 보수가 부랴부랴 이뤄집니다. 경기도의 한 예비군 훈련장은 통제건이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안전고리에서 총이 빠지지 않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또 다른 예비군 훈련장은 아예 안전고리를 분리하지 못하게 개조해버립니다. 그리고 사격 훈련 전에 병사들한테 방탄조끼를 입히게 하는 부대도 생겨났죠. 예비군이 다른 병사들에게 총을 쏴서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일입니다. 가해자 최 씨에 의해서 부상을 당한 이들은 평생 사고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죠. 그리고 소중한 아들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치는 국군 장병들, 게다가 제대 후에도 훈련을 이어가는 그들의 헌신, 이걸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여길 순 없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안전의 보장은 너무도 당연한 문제인데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또 국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요 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였습니다.